해변 안전관리의 주체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면서 해변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해변 안전관리 지침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경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가 해변 안전관리 주체가 됐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사장과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종류는 물론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새로 제정해 입안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위험구역 설정과 안전시설 설치도 해야 합니다. 또 안전관리 요원에 관한 규정, 수상 레저기구 이용 제한, 해수욕 제한 규정 등을 상세히 정했습니다. 향후 영국, 미국 등의 외국 사례와 같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해수욕장의 장소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험성 평가를 해 공개하고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모든 해변이 안전한 해변으로 운영되고 물놀이 관련 사고도 없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